부모님, 시작해 보자고요. Sorry, 미안하다고? Wasn't the annoying sound. 그 짜증나는 소리가 얘가 지금 주어야. 얘가 지금 동사고요. 그 다음에 the same as before 하면은 전과 똑같은, 전과 다름없는. 얘가 지금 보어의 역할을 하겠지. 원래 주어, 비동사, 보어였는데 의문문이야, 의문문. 요즘 이렇게 있잖아. 엔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의문문이니까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 짜증나는 소리가 전과 똑같지 않았나? 어? 그리고 왜 was she being so inconsiderate? 이것도 지금 과거 진행형 시제가 되겠죠. 얘가 지금 주어이고 이 was being은 과거 진행 시제가 되는 겁니다. 야, 그 여자 왜 그렇게 inconsiderate?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Since I was determined to. 자, be determined to 부정사, be determined to 원형하면은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be determined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 이리가 나온다는 거. 자, 나는 and the matter once and for all. 이건 최종적으로라는 수거죠. 나는 최종적으로 이제 단판을 짓겠다는 얘기야. 그동안 참았고 참았다 이런 얘기야. 나는 최종적으로 and the matter 그 문제를 그 층간소 문제를 and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유야.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I grabbed the intercom again. 나는 그 인터컴을 다시 한번 잡고 and asked him. 요게 and가 지금 병렬이잖아. 누구랑 병렬이냐면은 이 grabbed 과거 동사랑 병렬입니다. and 그리고 asked 과거 동사랑 병렬이지요. 근데 him 나오고 to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요 다음에는 이제 a to b 동사가 많이 나오죠. 이번엔 뭐냐면 이번엔 sk to b야. a to b. sk to b. 여기도 지금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sk to b 하면 a에게 비하도록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 A에게 비하도록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에게 이 아파트 관리자에게 to connect me 나를 연결해 달라고 to apartment 909호 909호에 인터콤 좀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K2B 명심하세요. After many rings 여러 번 울리고 난 후에 A young woman's voice answered.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answered, 대답을 했대. I spoke strongly. 나는 강력하게 얘기했대. Listen, 들어보세요. I live downstairs. 저 아래층에 살아요. 비슷하지? 감정이입이 되나? Unfortunately, 불행히도 right below you. 당신, 바로 아랫집이죠. And 그리고 I have had. 지금 현재 완료야. have,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have라는 동사의 have PP야. 그래서 I've had just about enough of your rudeness. 이게 have enough of 하면은 진짜 충분하다.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당신의 rudeness, 무례함,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지긋지긋해요.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런 표현이야. 당신의 무례함에 대해서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충분해요. There are do's and don'ts. 이 do's and don'ts잖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지켜야 할 사항들이야. 규범 사항들, 지켜야 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When we live in an apartment. 아파트에 우리가 살 때에는 지켜야 될,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Aren't there? 그렇지 않나요? 봐봐, aren't there. 우리가 이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래. 부가 의문문은 다시 한번 되물을 때 쓰는 거야. 확인하고자 할 때. 이 규범상들이 있어요. 안 그래? 안 그래요? 이거야. 그제? 그럼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there are가 지금 비동사니까 얘도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ot을 붙이는 거야.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인 거거든. 비동사라서 비동사 쓰고, 요 대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aren't ther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죠? 다시 되물 때 쓰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당신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소음이 has pushed me. 나를 밀어붙였대. 어디까지? To the point where. 자, where절을 일단 이렇게 꾸며줘.
그다음 to the point where라면은 뭐뭐 할 정도로 이런 뜻이야. 이 where는 관계 부사입니다. 뒷문장 완전하고 앞에 포인트가 선행사니까요. I'm almost here. 내가 거의 병이 날 정도로, 내가 거의 병들 정도까지 나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즉, 당신 아파트 소음 때문에 내가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To the point where, 절. Look, 저 보세요. Responded the young woman. 그 젊은 여자가 대답을 했대. If I had the ability myself.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잘 보세요. if 절 나오고 had가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PP야. have라는 동사의 PP는 had야. 그럼 결국 if 절에 had PP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if 절에 had PP 나오고요. 주절에 the have PP. 이 the는 would의 줄임말이야. 자, if 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PP.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정하는 거야. 예전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if 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PP입니다. 해석 어떻게 된다고? 뭐뭐 했었더라면. 과거에 예전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거야. 알겠죠? 아,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나간 과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가정하는 거야. 적어놔. 가정법 과거 완료. 지나간 과거 가정. 내가 만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이 셀프, 오, 이 마이 셀프는 도대체 왜 나온 거지? 우리가 셀프는 보통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셀프를 쓰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목적어는 아니잖아. 지금 왜? 얘가 지금 목적어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은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지. 누구 강조하는 거야? 요 주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주어 I를 강조해서 myself가 나오는 거구나. 내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었더라면 I would have been quiet. 내가 좀더 조용히 했었겠죠. 조용히 할수 있었을 겁니다. 아,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복선이야, 복선. 결론을 아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말이 지금 복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이런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in my own home? 내 집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내 집에서도 움직일 수 없나요? 내 집에서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합니까? You've gone way too far. Way too far. Way too far. Go way too far 하면은 선을 넘어섰다. 당신 좀 정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집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데 너무 참견이 심하잖아요. 이런 얘기야. 당신 지금 너무 지나쳤어요. With this.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넘으신 거예요. 도를 지나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And 그리고 I'm becoming nervous. 제가 지금 요즘에 긴장하고 있어요. I'm becoming nervous. 긴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become도 유명한 이형식 동사라서요. 뒤에 보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형용사가 필요해. Since 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Since you complain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불평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A voice became desperate. 그의라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 되었다. 이것도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목소리가 절박했다는 얘기야.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앞에 나왔던 거지. Want A to be.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기를 원하다. 당신 도대체 내가 뭐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런 얘기야. 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나는 약간 좀더 허리를 곧고이 이렇게 펴고 섰대. And 그리고 I held the intercom even more tightly. 그 인터콤을 훨씬 더, 지금 more tightly가 지금 비교급이잖아. 비교급 앞에 이분은 뭐야? 비교급 강조가 이렇게 되겠지? 훨씬 더 tightly, 꽉, 훨씬 더꽉 인터콤을 움켜잡았다. 저 부사는 앞에 있는 동사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more tightly가 지금 부사가 되겠죠? I made my voice. I made라네. I made my voice calm and polite. 자, O가 되고 얘가 지금 OC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make라는 5형식 동사 때문에 그렇죠. make는 요시 자리에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만들었대. 그치? 이러한 약간 빡치는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되는 거니까. 화내면 지는 거니까. I want. 나는 원합니다. 뭐를? What를 원해요? What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Reasonable. 어떤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would want. 원할 만한 그러한 것을 원해요. 저는 상식 있는 선에서 행동하는 걸 원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I said, 내가 얘기했습니다. 즉, for you to b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e. 일단 이 for you는 일단 생각하지 말아봐.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이야, 뭐뭐인 것. 그러니까 얘는 문장은 아니고 대답이야, 대답. 당신 뭐 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뭐 이체 맞는 걸 원해요. 즉, 그게 뭐냐면요. to be understanding, 이해심 있고 and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것이요.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 목적격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 주어라는 건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야. 이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for you니까. 네가 이해심 있고 배려심 있는 것이요. 있게 되는 것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동작의 주체. I wish. 또 중요한 게 나오네. 봐봐. I wish가 나오고 지금 주어가 나오고 요즘 had been이 나왔죠. 요드는 had의 준말이야. I wish 주어 had pp가 나왔지. 이걸 우리가 I wish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had pp가 나왔기 때문에 요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if절 가정법 과거 완료 기억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나간 과거를 가정하는 거라고 그랬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똑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 예전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즉, I wish you had been quieter. 당신이 좀만 더 조용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That's all. 그뿐입니다. 이거야. 아, 좀 조용히 좀 하시지 그랬어요. 조용히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You 나오고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다.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본문 2 마감. 흥미진진해.